안녕하세요, 레이티비입니다. 소트니 코바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이제 엄청난 파도가 되어 한국과 러시아 언론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이전 상황은 레이티비 뉴스 전영상에서 확인하시고요.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을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언론들이 소트니 코바의 도핑 고백을 전달하자 먼저 한국에서 움직였습니다. 대한체육회 반응이 그것인데요. 체육회 IOC의 소트니 코바의 제조사 요구키로 김연아 금메달 찬나 2023년 7월 11일 연합뉴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며 해당 자료와 과거 사례 등을 모아 IOC의 소트니 코바 제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트니 코바는 2014년 1차 검사에서 양성, 2차 검사에서 음성을 받았다고 본인의 입으로 말했다며 이는 매우 희박한 사례라 제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그동안 도핑 검사 기술이 향상된 만큼 당시엔 확실하게 적발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은 소치 2014 금메달리스트 소트니 코바 도핑 발언에 대한 IOC의 조사 촉구. 2023년 7월 11일 인사이드 더 게임즈. IOC는 당시 도핑 사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소트니 코바의 발언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본지의 질문에 답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조사에 착수하기를 원하고 있다. 인사이드 더 게임스는 연합뉴스발 보도와 IOC 코멘트를 얹어 보도한 것인데요. 이와 비슷하지만 다르게 해석한 러시아의 보도가 발표됩니다. IOC는 소트니 코바에 대한 도핑 사건은 없다고 말했다. 2023년 7월 11일 타스통신. 세계 반도핑 기구는 소트니 코바의 도핑 테스트에 대한 진술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난 화요일 본지에 밝혔다. 현재 도핑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언급을 할 수 없다라고 IOC가 말했다. 아직 조사한 것이 없고 과거의 결과를 미루어 보았을 때 IOC는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인데, 러시아는 마치 도핑 사건이 없다고 IOC가 재발표한 것 같은 뉘앙스로 보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건이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자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소트니 코바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팬 여러분과 언론사 대표 여러분, 지난주 동안 저와 제 팀, 제 주변 사람들은 부풀려진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많은 연락과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제 공식적인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인용되고 많은 조회수를 기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제가 금지 약물을 사용한 것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잠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보도에 인용한 것을 보면, 2014년을 떠올려 보면 얼마 후에 도핑이 발견되었고 저는 재판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저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핑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언급 뒤에는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된 도핑 샘플의 채취 오류나 손상된 시험관, 담당자의 샘플링,
운송 및 보관 절차의 위반까지 다양합니다. 한 운동선수가 자신의 샘플에 문제가 있고 그 정보를 받았을 때 단 하나의 생각 만들까요? 어디서 어떤 약물이 검출됐을까라는 생각에 패닉이 됩니다. 아니, 내가 도핑을 했다고? 이 부분은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문제를 거론할 때 심지어 지나가듯 쟤는 도핑했대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샘플 시험관에 흠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왜곡된 정보는 외국 언론에게 러시아 선수들을 언급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왜 그렇게 사실을 비틀고 과장하나요? 그때도 지금도 세계 반도핑 기구에서는 저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놀랄 일이 일어나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2014 소치 포디움의 순간, 조국 러시아 팬들의 눈빛, 그리고 나라를 대표했다는 믿을 수 없는 감정. 아무도 제게서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유튜브에서의 인터뷰와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인데요. 요약해보면 자신은 도핑 테스트 양성 결과를 받았을 때 당황했고, 도핑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소치의 결과는 뒤집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샘플 시험관의 훼손 부분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소트니코바의 입장 표명으로 사건은 2회전으로 돌입했습니다. 러시아와 소트니코바의 전면 무인, 대한체육회의 의혹 제기와 재조사 요구로 치닫고 있습니다. 결국 IOC의 입장을 기다릴 수밖에 없네요. 앞으로도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